그 당시 한국인 평균적 욕망을 대변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만약에 그런 이제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비슷한 일을 했겠죠.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역사학자이자 우리 박사님한테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확정이 대법원에서 났는데, 본인은 법치가 무너지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박사님 보실 때 전직 대통령이 어떤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서 이제 구속 수감이 돼야 되는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러실 텐데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판결들을 보면. 이명박 씨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사실 그때 이제 이계단 오무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돈지 오래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가 바닥이었죠. 민주당에서는 그때 정확한 당명이 뭔지도 모르겠어. 대통합이, 열린우리당이었다가 민주통합당 뭐 민주통합당이었는지, 대통합민주신당이었는지 뭔지, 정동영 씨가 후보로 나왔었죠. 약세가 분명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제 세간에 어떤 얘기가 돌아다녔냐면, 또 그걸 이명박 씨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경제폭망 프레임 아니었어요? 경제 폭망 프레임은 프레임이지만, 그것도 있었지만,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이야기로 돌아다녔던 게 뭐냐면, 무능하고 착하지만 무능한 남편보다 좀 문란하고 바람피고 그래도 유능한 남편이 낫다. 이제 이른바 진보 무능론, 뭐 착하지만 무능한 사람은 노무현에다 갖다 놓고, 이명박은 뭐좀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더라도 흠결 정도가 아니죠. 전과 도덕적으로 14번이었습니다. 좀 심각하더라도, 심지어는 심각하더라도 잘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하지만 무능한 남편보다, 이게 남편에 비유한 거예요. 배우자에 비유한 거죠. 비유가 그랬어요. 착하지만 무능한 남편보다 사람이 못되거나 바람을 피더라도 그래도 돈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낫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당시 시대의 화두였어요. 시대의 화두였다는 거는, 우리가 이명박 당선 무렵에 굉장히 히트쳤던 광고가 있었어. 국밥 광고였나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 여러분 진짜. 예, 그리고 그 직전에는 내 아이는 다르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유행을 했었죠. 사실 광고는 광고쟁이들이 만드는 거긴 하지만 시대의 유행, 트렌드, 그 시대 사람들의 욕망을 따르거든요. 카드사 광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지금 은행 생각해보니까. 광고였던 거죠. 은행 광고. 그 다음에 뭐내 아이는 다르다는 무슨 아기용품 광고였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남과 달리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욕망, 또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이게 워낙 강하게 분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런 욕망에 휘둘려서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17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시대에 유행했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판단, 나를 부자로만 만들어준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 그런 판단에 대한 이제 최종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한 시대를 좀 지나고 있다, 또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변곡점이랄까요? 변곡점에 우리가 이제 와 있다고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뭐 이제 본인은 법치가 무너졌다,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정말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죠? 무슨 뭐 자원에 의해서 어떤 4대방 문제들이 빙사 있었으며, 뭐 도나. 다이아몬드 광산이 어땠는지, 그걸로 무슨 짓을 했는지, 뭐 사자방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수사가 된 예, 게또 없어요. 대통령 기록물,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합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보관을 해놓고 그 사본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기록물 절도범이라고 만들어 놓고 본인은 기록물을 거의 넘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다 소각을 기록물을. 했거나 없애버렸더라고요. 이런, 뭐 이런 상태에서 당장 밝혀지기는 어렵겠지만,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 그래서
이제 세상은 그렇게 되거든요.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원하면 네.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가요. 그죠? 4대강, 뭐, 뻔히 저 대우나 한다는 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거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할지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통령 뽑는 거는요, 늘 그랬어요. 사람에게 투표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자기 욕망에 투표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제한할 것인가, 또 자기 욕망과 공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투표하는 게 이제 민주시민이다. 저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딴 데서 했나?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전제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가 천명하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제 탐욕스러우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 뭐 세종이라고 공부하고 싶었겠어요? 정조라고 공부하고 싶었겠냐고. 근데 놀고 싶은 거 참고 자기도 공부하고 신하들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태평성대가 되는 거지. 연산군은 뭐 신하들 말 전혀 안 듣고 자기 혼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기 탐욕 그 자체를 전혀 제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장판이 되는 거지. 군주 시대는 군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어요. 치란이 반복된 거죠. 민주 시대에는 그럼 시민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는 시민 평균 수준이 세종 정도 되면 세종 같은 나라를 세종 시대 같은 나라가 되는 거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산군처럼 살고자 하면 그럼 연산군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과였었어요. 그 이명박은 그 당시 한국인 평균적 욕망을 대변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만약에 그런 이제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비슷한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이명박 씨 개인의 무슨 뭐 잘못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과는 별도로 그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흘러갔던 방향. 돈이면 뭐든지 다 돼.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욕망의 표출. 그렇죠. 그것에 대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